무단 촬영, 음식 재사용 허위 폭로로 논란을 빚었던 유튜버 하얀트리가 유튜브 채널명을 아예 없애고 다시 활동을 중단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활발하게 활동할 당시 나름 영향력 있게 활동하던 유튜버 하얀트리는 여러 논란으로 인해 활동을 중단 또는 재개를 반복해왔었는데요. 올해 5월에는 SBS 골목식당에 출연했던 필동 멸치국수 식당을 무단으로 촬영해 음식을 평가하는 영상을 게재해 논란이 되었었습니다. 당시 국수 맛에 대해 끝맛에서 섞이지 않은 맹물 맛이 나더라, 진한 육수가 있으면 그 육수에다 물을 탄 맛이다 라는 평을 내렸었죠. 이를 알게 된 가게 주인은 몰래 촬영 한 것이었다. 화가 났던 건 저희는 육수 내기도 무지 힘들고 정성껏 끓이는 것도 있지만 지나거나 심심하면 개인에게 맞추는데 하얀트리가 먹고 가서 맹물이라며 육수 제조를 틀리게 얘기했다라며 하얀트리가 국수집을 무단으로 촬영했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하얀트리는 좋다고만 말하는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차라리 광고를 시청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며 무단 촬영의 문제가 아닌 맛평가와 관련된 해명글을 공개해 누리꾼들에게 큰 비난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얀트리는 이전에도 리뷰 영상으로 논란을 빚은 사례가 있었죠. 지난해 12월 음식 재사용하는 무한리필 간장게장 식당 촬영 거부하겠습니다라며 영상을 자신의 채널을 게재했습니다. 영상에서 하얀트리는 리필받은 간장게장에 밥알이 들어있다며 음식이 재사용됐음을 폭로했고 해당 식당 측의 해명으로 사실은 하얀트리가 먹던 밥알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죠. 이 모든 논란에도 꿋꿋이 활동을 이어갔던 하얀트리는 지난 5월 마지막 영상을 업로드한 이후에 네티즌들은 그의 활동에 싸늘한 반응을 보였고 이후 최근 채널명을 바꾼 뒤 활동을 완전히 중단해 은퇴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